안녕하세요, 핫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쪽은 여기 바로 대명 초등학교 앞인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중앙시장이라고 적혀있죠. 중앙시장 올라가는 길목에 바로 대명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대명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뭐 생각하고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일단 학교 앞이다 보니까 이렇게 1층에 앞에는 뭐 문방구도 있고요. 여기 또 학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학원, 저기도 학원, 학원들이 좀 1층 상가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건물은 학원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집은 임차인들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할까? 일단 옥상 공간도 굉장히 신경을 참 많이 써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일단 건물 전반적으로 전체 다 관리가 일단 잘 되어 있어요. 바로 좌측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1층에 미용실 들어가 있는 이 건물 보러 왔습니다. 건물 외장재도 보면 예전에 드라이비트 문양도 보면 나름목골로 아주 옆집과 비교해보면 뭐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과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드라이비트 문양을 하는데, 이 집은 이 지을 때부터 놈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지어진 건물이다, 눈으로부터 외관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1층에는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주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는 1층에 2대, 아마 요거는 뭐 미용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휴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입구는 요 건물 미용실 뒤편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건물 땅이 도로 지분까지 같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약 한 98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 잡으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긴 또 거실 창도 이때부터 큼직하게 빼두셨네요. 베란다 창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 바닥도 컬러 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도 이때 당시에도 공사할 때부터 라인을 다 따놓아서 주차장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잘 신경을 썼는 건물입니다. 지을 때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 하고 딱 첫눈에 보여지고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부 들어가 보면 아마 관리도 잘 되어 있다라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일단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내부 들어왔습니다. CCTV는 8개 채널로 각 계단실 복도마다 CCTV가 있네요. 자, 일단 2층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뭐 2층 보면 이렇게 천장부터 한번 볼게요. 천장에 전부 다 목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칠로 마감이 된 게 아니죠. 이런 세세한 것부터 신경을 썼다. 그리고 계단실 복도에도 보면 이렇게 몰딩이 다 감겨져 있고요. 세입자 방도 보면 목작업까지 아주 완벽하게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새 놓는 집들과는 비교해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2층은 3층하고 동일합니다. 원룸 2개와 투룸 2개, 그리고 3룸 1가구로 해서 총 5가구로 이렇게 2층 3층 들어가 있고요. 각 층마다 이렇게 CCTV 카메라 시공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4층 제일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쪽에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이고요. 이제 투룸 하나 비어져 있다고 했죠. 투룸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주인 세대 하나 보여드릴게요. 땅이 크다 보니까 주인 세대도 큼직하게 하나 있고, 투룸 일단 두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투룸도 좀 보기 드문 이제 중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그 아트월 부분도 TV 놓을 수 있도록 장을 하나 짜 두셨고요. 준공 연도에 비교해 보시면 뭐 요즘 신축 건물보다는 훨씬 더 인테리어라든지 구조라든지 잘 짰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 쓸 수 있도록 세탁실이 별도로 있고 빨래 건조대도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베란다가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실용 공간도 단열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여기는 이제 방, 이제 푸른 방 여기 모베지 색감도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 붙박이 장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욕실도 환기창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도 현관 입구까지 장을 짜놓아서 투룸이지만 아주 넓은 주방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아일랜드 식탁, 야 여기 빌텐식으로도 식탁도 하나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식탁도 임차인들을 위해서 하나 옵션으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투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집은 정말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좀 더 옥상도 보여드려야 되지만 주인 세대 구조 와, 엄청 시원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 문 뒤쪽에도 이렇게 선반식으로 이렇게 장을 하나 또 짜두셨고요. 일단은 현관 들어서면 이제 키 큰 장이 우측에 이렇게 넉넉하게 신발장 공간에 신발장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신발 좀 벗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연동 주문을 읽고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 있어서 답답함 없고 개방감이 있어서 우선은 확 튀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공간이 아주 넓어요. 아무래도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주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넓은 거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트홀은 뭐 입맛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쪽을 아트홀로 쓰셔도 되고 이쪽 편을 아트홀로 쓰셔도 되는데 기존 임차인은 저기를 소파를 두고 쓰셨는가 봐요. 그리고 남쪽에도 이렇게 거실 창이 있고요. 천장 우물 천장에도 간접등과 이렇게 인테리어 된 걸 보면 이 당시 지었을 때도 꽤나 감각 있게 이 당시에는 거의 완전 최고급이었죠.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연식이 이렇게 지나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 배치도 좋아요. 우선 주방 뒤편에 여기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작은 방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화장실인데요. 보통 가로로 깊은데 오늘 요 집 공유 화장실은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 느낌으로 욕실을 꽤나 넓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선반을 하나 짜 두셨습니다. 여기도 선반을 하나 짜 두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작은 방. 작은 방 사이즈도 뭐 그리 나쁘진 않아요. 와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자녀분들 뭐 책상 놓고 침대 놓고 옷장 하나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천장형 에어컨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냉장고 자리 그리고 뭐 밥솥 놓고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싱크도 상부장을 천장까지 올리지 않아서 오히려 주방도 훨씬 더 개방감 있고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옵션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쓰면 뭐 식탁 별도로 필요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 건물은 뭐 이때 당시에도 없어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건조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건조기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사이즈만큼 이렇게 세탁실 아주 넓게 공간이 빠져 있네요. 이렇게 건조대도 여기 전동 건조대 저희 집에 쓰고 있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요거 자동 아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요거 참 편하게 저도 쓰고 있으니까 직접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분이 거주하실 안방입니다. 안방 가보면 자 거실 뒤쪽에 안방인데요. 안방도 이렇게 목작업으로 이렇게 간접등 널 목작업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공용 화장실이랑 앞에 붙박이 장을 짜놓고 드레스룸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장을 하나 짜두셨어요. 옷 같은 거라든지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내욕실도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잘 되게 환기창도 하나 해두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거실에는 이렇게 시스템 천장형 에어컨 되어 있고 나머지 각 방마다 벽걸이형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이 집은 옥상 올라가 보면 지금 주인분이 그래도 건물에 아직 아주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옥상에 예쁜 정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옥상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은 입차인들이 모두 다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지만 앞에 도어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올라와서 옥상을 막 흐트리고 가면 별로 좋지 않,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일단 도어락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가면 옥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온실 공간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요 창고를 쓰실 수 있고 뭐 가족끼리 오면 여기서 뭘 드시기도 하시는가 봐요. 일단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 이렇게 방부목으로 하고 수전도 하나 짜놓고 돌계단도 만들어 두시고 옥상 정원도 아주 참하게 하나 짜두셨습니다. 옥상에서 보이는 전망이 바로 대구에서 전망 좋기로 소문난 여기 앞산 아니겠습니까? 앞산 아래 동네는 이런 전망을 또 품고 있어서 인기가 참 많은 그런 동네예요. 오늘 건물은 역도 가깝고요. 그리고 도로변이라든지 접근성도 좋고요. 홈플러스 있어서 장보기도 좋은 위치고 바로 중앙시장을 끼고 있어서 생활하기 참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투룸 6개, 3룸 2개, 주인 세대 총 14가구입니다. 대지는 314제곱미터, 건물은 572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약 95평, 건물 173평입니다. 8m, 3m 코너 있고요. 아마 자도까지 하면 약 한 98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9억 5천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6억 3천,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만실 시에 약 6억 3천 잡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수가격 6억 9천 인수가격 되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78만원 은행이자 7% 잡았습니다. 368만원 제외하고 211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주인세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싸게 잡았습니다. 1억 5천에 30만원 이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유가 좀 된다 하시면 월세로, 내가 여유가 좀 아니면 여유가 좀 힘들다 그러면 주인세대는 완전 전세로 놓으셔도 충분히 임차가 가능한 조건의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은 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영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준공이면 거의 한 6년 정도 되었죠. 그만큼 6년 정도 되어도 이만큼 관리가 잘 된 집 아마 찾기 드무실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뭐 집값 상승된 부분이 있지만 거품 낀 건물은 아닙니다. 매매 가격 부분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주인분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고 주인분도 그렇게 맡기신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건물 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셔도 아마 건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요리 대명동 대명역에 바로 학교 앞, 대명 초등학교 앞에 역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생활하기 좋고 그리고 집까지 저는 좋게 보입니다. 요 매물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점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 인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